예, 여기요. 뱀이 나가요, 뱀이. 이러는 거예요, 뱀. 서로 정면으로 얼굴 마주치지 말라고 제가 말해요. 안녕하세요. 애동제자 천사는 정옥고사입니다. 예, 요즘 힘드시게 잘들 지내고 계신지요? 예, 오늘은 상담하던 그 경험이었는데 좋은 일이 있어서 오늘은 또 이렇게 힘들 때 좋은 영상 한번 또 띄워드리려고 또 이렇게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예, 어느 분이 이제 상담 오셨는데 몸도 너무너무 많이 아프시고 이렇게 배도 그냥 나 환자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몸도 잘 못 가누시고 이렇게 배낭을 메고 오셨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상담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하다 보니까 예, 몸이 아픈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집서부터 다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그 오신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아드님도 그렇고 아저씨도 그렇고 그 집안이 이 엄마는 몸으로 치고 아들은 다리가 잘못돼서 다리가 이렇게 쩔뚝발이가 됐다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됐고, 아버님은 암이 걸리셔갖고, 그렇게, 그니까 그 대주님이시죠?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떻게 이제 쟤를 이렇게 어떻게 소문을 듣고 오셔가지고, 예. 그런 사례인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몸 아픈 거는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집안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집안의 터도 아니고 집안 땅에 있는 거에 살아 숨쉬는 어떠한 그 미물 때문에 너희들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안 나가기 때문에 너희를 하나하나 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하시죠.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해요? 다 또 설명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상담만 해서 될 게 아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시라고 했죠. 근데 뭐 한 3, 4일 지난 후에 다시 오셨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신랑분도 아프셔서 그러고 있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 병신 돼가지고 그러고 있지,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겁이 난다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다른 데 가서는 뭐 몸이 아픈 게 뭐 다른 걸로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오시고 이랬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엄마가 예, 가끔 꿈으로도 또 꾸셨던 거예요, 그게. 근데 그 형체는 알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끝에는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하게 됐는데 분명히 내가 이제 전원에서 혼자 일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몇 월 며칠 날 내가 몇 시쯤에 일을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어젯밤에 무서워서 혼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누워있는데 이 머리가 뒤에서 땡기는 것 같고 다 이렇게 다 땡기는 것 같고 도대체 선생님이 뭘 어떻게 했길래 제가 그러는지 다 땡겨갖고 뒷목서부터 막 이렇게 막 쬐겁게 불이 올라오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괜찮아지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아, 그 다음에 괜찮아져갖고 잠을 잤대요.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며칠 더 계시다가 분명히 뭔가가 엄마 눈에 띌 거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 엄마가 뭐냐고 자꾸 물어봐. 안 알려줄 거니까는 잘 보라고. 대신에 어디 먼 길 가지 말라고. 근데 아니나 달라 또 며칠 있다가 전화가 막 왔어요. 막
엄마가 그 엄마 전화번호인데 엄마가 선생님 여보세요 하는데 전화기를 뺐더니 본 이게 딱 들어오니까 남자 목소리인데 아드님이시더라고. 예, 여기요. 뱀이 나가요. 뱀이 이러는 거예요. 뱀. 그래서 뱀이요. 그러니까 뱀이에요. 우리 집에 뱀이 있을 곳이 없는데, 응? 그 집이 약간 조금 옛날 오래된 좀 집인데 그 신발 벗는데 그 마루 있죠. 마루 밑에서 갑자기 뱀이 나가는데 한 마리가 아니라 주르륵 지금 세 마리가 나가고 있는데 엄마가 핸드폰을 누르고 빨리 전화해야 된다고 그래서 죽일까 말까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절대 죽이지 말라고. 죽이지 말고 그 쳐다 웬만하면 쳐다보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고 나가는 것만 확인을 하라고. 그 대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건드리지 말고 나가는 거 쳐다도 보지 말고 그대로 한쪽에서 그냥 보고 있고 서로 정면으로 얼굴 마주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전화를 안 끊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잠깐만요. 전화 안 끊을게요. 저 놀래고 이거 어떻게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일단 엄마 손잡고 이제 벽 쪽 어디 좀 가서 보고만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동안인데 저는 답답하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분이 그렇게 당연히 겁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전화가 이제 뭐 그 전화를 다시 또 받았죠. 이제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저는 스피커폰을 올려놓기 때문에 그랬더니 다 나갔는데요. 다섯 마리 나갔어요. 그런 거예요. 다섯 마리 나갔다고. 근데 그 뱀 크기가 일반 뱀보다 크죠? 그랬더니 구렁이는 아니고 일반 뱀은 아니고 그런 뱀을 본 적이 없대요. 근데 봄 이제 한 이게 좀 한 팔뚝 정도 많은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그런 정도의 뱀이라고 그러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어떻게 안절부절을 할 수가 없다고 너무 무섭다고 막 덜덜덜 떨더라고요. 그래서 겁내하지 말라고 일단 그 뱀이 아무런 저기도 없이 나갔으니까 지금부터는 다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아픈 것도 없고 지금 아드님은 저하고 목소리로 최떠면이지만은 다리가 지금 잘려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생활을 앞으로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지금 암 투병 중이신데 지금보다는 조금씩 아마 좀 좋은 그런 아마 그런 희망적인 그렇게 좋은 건강을 조금씩이라도 서서히 찾아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엄마 많이 놀리셨으니까 엄마 잘 저기 해서 마음 편안하게 아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 엄마는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또 이렇게 웃으면서 또 마음을 또 이렇게 달래주고 좀 안정을 시켰었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 오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거를 지금까지 모르고 구렁인지 뱀인지 생전 보지도 못한 그런 거를 함께 그렇게 살았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아시고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분명히 나간다고 뭔가가 나간다고 미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선생님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금방 우리 신랑도 낫고 저 아픈 것도 낫겠죠 그러면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런데 좋은 것만이 아니더라고 그 표정이 아직도 그 놀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처음 보셔가지고 불안한 밤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나가는 걸 직접 이제 봤으니까 이제 잘 됐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기쁨 반반이 겹쳐갖고 저희 집을 오셨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해가면서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궁금해서 제가 또 전화를 드렸죠. 잘 지내고 계신지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선생님이 그때 그러셨죠.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앞으로는 꼭 돈을 드리지 않아도 나의 취미생활 또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조금 본인을 조금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해서 요즘은 등산도 가까운 데 하고 산책도 하고 가끔 또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호사스럽진 않지만은 어디 뭐 식당 같은데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그때도 그렇게 드시라고 하셨잖아요. 8,000원이면 어떠고 5,000원이면 어떠고 3,000원이면 어떠냐고 남들과 대화하면서 이제 내 자신도 사랑해가면서 살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도 너무너무 편안하게 지내고 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너무 좋아서 선생님도 잊을 정도였었다고 또 이렇게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시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알지도 못하고 또 모르는 것들이 참 많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다 발달했다고 하지만 또 영적인 것, 또 이런 것들은 분명히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알고 나면은 쉽게 쉽게 풀려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것도 또 우리들이 때로는 좋게도 다 넘어갈 수 있고 이래서 좋은 또 일도 앞으로들 또 이렇게 또 좋은 일도 생기고들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해서 다 항상 어렵지 않을 거니까 용기 내시고 힘들 때일수록 꼭 이거는 정말로 도저히 안 되겠다면 천사남 정오버살한테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아마도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예,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부탁드립니다.